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도 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허. 뭐 슬로건은 새롭고 즐겁고 편리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이미 다 보신 거니까 이거는 좀 보면 슈퍼 컬렉션 그리고 레전드 패스 그리고 채팅 소설 이 세 가지가 신규 서비스로 선보였다는 겁니다. 원래 카카오 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면 제가 그래도 카카오 페이지 앱을 이렇게 볼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건 네네. 카카오 오리지널이 몇 작품이냐를 보여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안 보여줍니다. 아하 그렇군요. 뭔가 의미한 바가 있겠죠. 네. 이게 뭘 의미할지는 지금 아직 판단해 보는 중인데 이게 판단이 서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카카오가 직접 고른 작품들을 상위에 보여주겠다라면서 나온 게 이 슈퍼 IP를 보여주는 레전드 패스라든지 슈퍼 네네.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카카오 페이지가 어떤 플랫폼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매달 10일마다 카카오 엔터의 그 IP들을 선별해서 슈퍼 컬렉션으로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는 네네네. 이건 뭐 데이터에 따라서 가겠죠. 네. 근데 문제가 그거잖아요. 항상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냐 인 거니까 이 지점도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구독수 표시 방식에서 조회수 표시 방식으로 바뀌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직까지는 카카오의 방향성이 엿보이긴 하는데 명확하게 이거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재 중이신 작가님들은 그 이북 형식이면은 뭐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 그게 아닌 경우는 누적 조회수 이런 거 숫자 쌓여가는 거 보면서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오리지널 작품 총 숫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려나 이제 에디터들에게 있어서요. 그러게요. 그걸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3,100 작품 정도까지는 확인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웹소설이랑 웹툰의 비율이 대략 1:2 정도 됐고 웹툰이 한 1,700 아니 5:5 정도 되겠군요. 네. 그랬었는데 1,300, 1,400이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이 한 2,0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네네. 카카오가 어떻게 작품을 수급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죠. 어허. 네. 그래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요게 슈퍼 컬렉션이나 레전드 패스나 요 두 가지는 다 프로모션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네. 채팅 소설. 요게 카카오에서 어떤 플랫폼을 이제 인수한 건가요? 아니요, 따로 만든 겁니다. 되게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형식이거든요. 그 공포 괴기 장르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르면? 네, 내 탭을 할 때마다 이 채팅이 진행이 되는 그 뭐 카카오톡 같은 형식으로 그걸로 미스테리, 괴담, 공포, 호러 이쪽에는 정말 생활형으로 정말 연출하기 좋고 재미있는 시도가 많이 나왔던 형식이었는데 아예 정식으로 생겼군요. 네, 채티라는 서비스도 우리나라에 있고.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뜬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네네. 카카오가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저 형식으로 소설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이렇다 할 뭐 그 형식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지적재산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몇 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스릴러에 가까운 작품들, 네네네. 호러나 이쪽에 가까운 작품들. 이 아직까지는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로맨스도 맞아요. 그렇고. 그 배진수 작가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저거 같이 해보자고 얘기만 했었거든요. 네. 아이고 기가 막히다 하면서.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다가 아 다음에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멈추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재미.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는 사용자 경험이랑 이런 것들은 좀 쌓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국의 웹 콘텐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카카오 앱 업데이트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쭉 보세요. 한번 들어가 봐서 이런 바뀌었구나. 여러분이 연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겠구나라고 상상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합니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정보니까요. 그런 것도. 네, 그럼요. 배진수 작가님이랑 음주 토크가 부럽다고요? 다 뭐 비슷한 시기에 연재하던 동료들이니까요. 제가 그 머니 게임의 중요한 트릭도 막 제공하고 그랬어요. 스토리 막히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뚫어드리면 피자도 보내고 막 그랬다고. 요즘에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요? 지금도 연락 되십니까? 그럼요. 되지. 전화 연결하고 싶다. 동료 작가님들하고 전화 연결을 안 하니까 최근에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동료 작가님들 이름을 친한 것처럼 누구 형, 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뭐 초대를 하거나 전화 연결 한 번 안 하냐? 다 이거 사실 거짓말 아니냐? 아, 그 거짓 네트워크 아니냐? 왕년의 인맥 팔아가지고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 이 세계 인싸? 그죠. 나 혼자 친한 거. 나 혼자만 친분 업 이런 거. 나 혼자만 우정 업.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제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조만 간간이라도 한번. 아, 인맥 자랑회. 어, 인맥 자랑회. 아, 좋다. 인맥 자랑회. 나 인맥 있다. 이 사람까지 연결되십니까? 그렇죠. 자랑회를 해야 될까요? 자랑회. 없는 번호라는데요?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좋습니다. 이거 듣고 되면 재밌겠네요. 네, 자랑회는 좋잖아요. 그렇죠. 어. 자랑회 이런 자랑들 필요하죠. 특히 또 진수현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오. 본인 스스로가 그 쫙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뭐 놀러 오라 그러면 놀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